연방국가이면서 지방공권이 잘 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의 연방주의가 미국의 정체성과 문화인식에서 상당히 영향을 줬었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네, 상당히 이제 독특한 미국의 제도죠. 그래서 이런 연방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국제 경영에서 얘기할 때 글로벌리즘과 로컬리즘을 결합한 글로컬리즘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죠. 연방주의 자체가 미국의 정서가 그 기본적으로 따로 또 같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미국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가 생각은 미국, think United States. 그러나 but act local. 이런 표현들 또는 act state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 전체적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우리 주에 해당되는 어떤 특성이라든지 그 정체성을 갖다 또 그 구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뭐 대통령 선거에서 그런 게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득표를 많이 했어도 각 주 단위의 선거 인단 수를 더 많이 득표했을 때 이 대통령이 당선되는 네. 이런 것들이 아주 독특한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박 교수님도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여러 관계가 있으신데 어떤 게 보시나요? 예, 아까 두 분 말씀을 조금 첨언을 해드리자면 미국은 분명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나라 맞는데요. 또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아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했지만 미국도 우리나라 못지않은 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지만 그런 혁신을 해야 되는 파트에선 제한적으로 그런 걸 먼저 선도적으로 허용해주는 그런 유연성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이 하나다 보면 이게 통일화돼서 어떻게 보면 획일적으로 어떤 경제구조가 흘러가기 쉬운데 이 미국은 연방제라는 이 독특한 특성 때문에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어딘가를 찾아서 그걸 또 시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 아마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다양한 경험들 또 문화적인 차이를 많이 느꼈을 텐데 저는 10년 전에 저도 코트라에서 그 LA 무역관장한테 그때 이슈가 한미 FTA를 어떻게 비중 받느냐 해서 이게 보니까 지역별로 다 현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비준을 꼭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비준을 설득하는데 다행히 거기에 이제 애드로이스 의원이 이 지역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하원 위원장까지 하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 있어서 우리 많이 도와줬는데 마침 이번에 그 당시에 보좌관했던 영킴이란 분이 이번에 우리 하원의원으로 연방하원의원으로 당선이 됐어요. 네. 이번에 총 4명의 의원이 그 연방의회 진출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영김 씨랑 그다음 미셸 박 그리고 그 메릴린 스트리밴드 의원이 또 최초로 한인 여성 의원으로서 또 이 의회에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오바마 키즈로 알려진 그 앤디 킴 의원이 재선에 성공해서 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메릴린 스트리밴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하원 취임식 날 한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또 상당히 그 주목을 받았고요. 한국계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이렇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앞으로 이제 한미 관계, 한미일, 미중 미북 뭐 현안들이 많은데 물론 정부에서 외교적인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현지에 있는 우리 한인들 또 이번에 정계에 진출한 이런 분들이 상당히 진짜 많은 노력을 될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분들이 활동하려면 또 우리 본부에서도 좀 많은 노력이나 도와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 교수님 예.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뭐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과거 트럼프 정부에서는 뭐 트위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비공식적인 여러 채널들을 이용했는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를 한 것이 Customs of the Job. 여기서 job은 이제 대통령직을 얘기하는 거고 대통령직으로서 하던 그 외교적이고 그다음에 공식적인 일을 갖다가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걸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비록 그 어떤 그 형식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보게 될 때는 비공식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앞으로의 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외교적인 절차와
그다음에 이제 그 가능하면 이제 공식적인 그러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